대국제가 제품개발실 윤재경 팀장을 4년 전 살인 혐의로 신고합니다. 그 여자 제 할머니를 죽였어요. 이건 그 증거 영상입니다. 이 서류는 대국제과에서 회장 딸이라는 자리를 남용해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른 증거물들입니다. 배임, 횡령으로도 조사해 주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저 사람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? 저희 지금 소나 씨랑 경찰서 다녀오는 길이에요. 경찰서? 소나 씨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네 이걸로 재경이 법적 처벌은 가능한 거야?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미필적 고의로 형사처벌은 가능할 거예요. 대신 영상에 문상혁이 없는 게 아쉽네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문상혁이 동영상에서 자기만 삭제하고 건네줬어요. 이런 바람치하나. 윤재경이 경찰 조사 받게 되면 주식에 영향이 있을 거라 미리 말씀드립니다.